지난 21일 부산 전 지역이 비규제 지역으로 전환됐습니다. 효력은 26일 0시부터 시작됐는데요. 부동산 시장 빙하기를 맞은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차선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자님 어서 오세요. 네, 지난 2020년 12월 정부가 중구와 기장군을 제외하고 부산 모든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묶은 바 있죠. 거의 2년 만에 규제 지역이 해제가 됐는데 네. 26일 0시 기준 이 해제의 효력이 시작됐지 않습니까?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 건가요? 네, 일단 주택을 담보로 대출 받을 수 있는 비율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 그러니까 이 주택 담보 인정 비율이 50%까지 가능해졌는데 이제는 70%로 늘어났습니다. 또 주택 담보 대출이 보증 한도 5억 원 이내에서 가구당 두 건까지 가능합니다.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의 경우 조정 대상 지역의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전혀 받을 수 없었는데 이제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또 조정 대상 지역에서 신규 주택을 살 때 은행에 제출해야 하는 기존 주택 처분 계약서도 제출할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세금 부분도 많이 완화가 되는 건가요? 네, 취득세의 경우는 2주택까지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2주택 소유자의 경우 지금까지 8% 취득세 중과 기준이 적용이 됐지만 이제는 1에서 3% 일반 세율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이 주택을 거래할 때 내야 하는 양도세도 완화가 됩니다. 기본 세율의 30%포인트까지 지금까지는 중과가 됐었는데 이제는 6에서 45% 기본 세율이 적용이 됩니다. 또 주택을 2년만 보유하면 비과세가 가능해집니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중에 2년 실거주 의무가 사라지는 겁니다. 하지만 규제 해제 전에 구입을 했다면 기존대로 2년을 실거주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청약 자격 조건도 달라진다고요? 네, 맞습니다. 청약 문턱이 낮아지는 건데요. 이 청약 1순위에 다주택자와 세대원도 청약이 가능해집니다. 이 청약 통장도 가입 기간이 24개월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이 됐지만 이제는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1순위가 됩니다. 또 7년 이내 이 청약 재당첨 제한도 없어지게 됩니다. 네, 대출이나 청약 관련 규제 완화로 인해 분양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던데요. 네, 말씀드린 것처럼 청약 자격과 대출 조건이 완화되면서 이 견본주택에 인파가 몰리고 있습니다. 상반기 에코 델타시티 공공 분양 단지가 114.87대 1을 기록했었는데 이 규제 완화가 됐기 때문에 청약 열기는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 이 강서구와 부산 진구, 수영구, 사상구 등 이 부산 전 지역의 대규모 브랜드 아파트 단지가 청약 예정으로 이 규제 완화가 청약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대출 규제나 세금 부분이 완화가 되고 이렇게 청약 문턱도 낮아지지만 전문가들은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 금리가 갈수록 높아져서 이자 부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만큼 거래 절벽 상황, 이런 부동산 시장의 침체기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빙하기를 맞은 부산 부동산 시장, 어떤 부분이 달라지는지 오늘 차찬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